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현충일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하게 마주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난 5개월 또 지난 한 주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신령한 샘물로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시간과 장소 예물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해사 성령님이여, 성전에서와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보좌에 상달되는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열납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99번 나라 사랑 첫 번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항상 계시면서 땅에 사는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늘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내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코로나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제단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신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열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저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작용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사오니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백신이 들어오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도 모이고 하나님 식사도 함께 하면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각 기관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신은의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병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관리 집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희생정신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족들이 하나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폐허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나무를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는데,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방방곡곡에 교회를 짓고 교회 종을 달아서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그 종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계 하나님 아버지 11위의 강경제 대국이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들의 희생정신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녘에 우리 동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7천만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천능하신 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증언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광야,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 이 광야, 주님 잘 지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되고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할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일부터 우리 다윗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마치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샅샅이 조사해서 철저하게 찾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평강과 성결의 예배를 드리며 내가 네게 알게 하는 그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왕의 기준, 조건, 그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 레바브, 그 마음의 성정, 성품, 동기, 의도와 목적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2세의 아들 중에 여덟 번째 막내 아들 하카탄, 가장 어리고 자격 미달이요 번외자, 예외자,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좋은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사단,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치함받고 인도함받고 간섭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통치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 섭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는 폭발력 있는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베들레헴, 양을 치는 목자, 목동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지경이 넓어졌음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마음에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일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은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원천이 되고 있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 은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들 분별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통역함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성령은 하나예요. 그 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 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셨는 줄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The Lord is with God, with Him.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체험을 받은 이 사람 다윗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한 악사 수금을 타는 사람을 사울에게 그리고 이 신하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8절 또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미 수금을 잘 타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했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의 원천이 그 은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The Lord i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소년 다윗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고요. 가장 위대한 평가요. 찬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보면요. 그의 수금 잘 타는 거, 용기와 구변과 그 얼굴이 용모가 준수한 무용이 있는 그 은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의 연주와 용기와 구변과 이 무용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The Lord is with him 이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는 것으로. 용기와 구변과 용무 준수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레이블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만 톤의 가시, 장미꽃 가시. 그 가시는요, 벌 한 마리도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방울의 꿀, 그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번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고용되고 있다라는 지금 사실이에요. 그럼 수금을 타는 왕, 왕관을 썼어요. 저렇게.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저 동상이 참 기가 막혀요. 조금 더 가면 다윗의 묘소가 있고 2층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에요. 그런데 왕관을 썼어요.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어요. 왕에겐 뭐가 있어야 되죠?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왕. 이건 왕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어딘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어 쓰시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악사로 고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 왕, 다윗.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바로 초고속 승진해서 왕의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의 자리로 갔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번뇌하고 있는 사울왕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도요, 지금 이새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막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저를 아들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지금 왕의 경연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양을 치는 들로 내보내셨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 앞에서도 여러분, 나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형들의 물건을 가져다주는 그 심부름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앞에서 처음 불려갔을 때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이 수금을 타는 악사로서의 행동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날 뭘 보고 이 일을 시키는 거냐고. 나는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수금이나 타고 있어야 될 사람이냐고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막 초월해서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를 막 박차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작은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우쭐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국무총리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종으로서의 그 사명, 그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후에 대응책까지 다 말해주고 있는 요셉을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순종하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2세의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 학가탄 서열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에 그 직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그 악사의 자리까지도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과 연단과 훈련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빈둥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달란트도 받아놓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이요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 생선 냄새 펄펄 풍기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바로 그 현장에서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이름조차 잊혀지는 그 상실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양냄새 그 똥냄새 말냄새 그 냄새 풍기면서 어쩌면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는 그 마른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아요. 내가 좀 종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요 선교사 후보생들의 훈련 과정 마지막 최종 단계로요 한 달간 자기 동료들의 그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자기 구두도 아니에요. 냄새나요. 그런데 한 달간 그 구두를 닦으며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직업이 양치기였죠. 양치기는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졌어요. 다윗이 그 일을 좋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와서 양을 붙잡아가요. 물어가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 양을 건져내고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은요. 그 큰 관역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수금을 연주했죠. 양을 치면서 때때로 수시로. 그런데요. 그 연주가 왕실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아주 수준급의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찮은 자신의 일을 위대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길까요? 자기는 하찮은 일이에요. 남들이 알아보지 않아요. 시선도 없어요. 능력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왕의 왕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찮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번째,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특별히 깨어진 한 영혼 사울, 악령에 시달리고 번뇌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보낸 이유는 뭔가? 바로 깨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성령의 치료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희한하게도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이 사울에게 있었던 우울증, 두려움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의 시원하고 상쾌함을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이 수금 연주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했을까요? No.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연주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 솔리스트 3남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심령의 깊은 감동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The Heaven Ensemble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대구제일교회 수천 명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휘자로 와서 우리 교회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어요. 수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두 분 집사님이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시고 소문이 나서요. 구미에도 김천에서도 경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뭐 곳곳에서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그냥 이선엽 최강미가 아니라 더 헤븐 앙상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그가 고백해서 말하고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수금은 무엇입니까? 이건 피아노 연주하고 오르간 연주하고 기타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수금을 다시 붙드시고 그 수금을 연주하십시오. 깨어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수금을 연주하십시오. 그 연주를 통해 깨어진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부름받고 여러분이 서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수금을 연주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기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말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수금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수금을 붙들고 연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깨어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악한 영의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수금을 연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괴발 아래 엎드려 잠든 명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우 집사님, 신은혜 성도 가정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큰 계획으로 저희들 이끌어주시고 부디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길 양립집사님, 정경욱 집사님, 5월달 잘 보내게 하시고 6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종웅 장로님, 박진우,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뉴 미디어 분야 동상 수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배중호 집사님, 최만승 권사님, 6.25 참전 용사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성도의 가정에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정태웅 장로님, 백음숙 권사님, 6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덕열 장립집사님, 최석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숙희 권사님, 김종대 장립집사님, 한영희 권사님, 류선욱 권사님, 권오정 안수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최민호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김희정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조현주 청년 갈대 상자 프로젝트 생명씨앗 헌금으로 드립니다. 조기태 청년 갈대 상자 프로젝트 생명씨앗 헌금으로, 김덕열 장립집사님, 최석희 권사님 갈대 상자 프로젝트 특별 목적 헌금으로, 꽃꽂이 애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거룩한 시간, 거룩한 헌신, 또 거룩한 예물 준비하여서 10의 1조 또 선교 건축 예물 드리고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제목을 담아서 감사하여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믿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피아노 오르간으로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며 수시로 무시로 주와 동행하며 성전을 지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목회로 선교로 여러 목적과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신의 권속들, 신의 자녀,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 그 길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믿음의 가정 세우게 주여 도와주시고 신혼부부의 가정 속에 태문 열어주시고 또 복중의 귀한 생명이 성령 안에 잘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악한 질병 가운데 친우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주여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계획과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주여 역사하시는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애국의 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중호 집사님께서도 예물 드리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6.25 또 월남 이렇게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던 그런 귀한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기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씀 묵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붙들어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점점점 잘되고 아멘한 대로 될 수 믿습니다. 점점점 잘되고 마지막까지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또 현충일로 지키며 예배하고요. 지금 우리 대구 광역시 코로나19 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20% 내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에서 조금 더 많이 오셨고 2부에 여러분 오시던 대로 오세요. 지금 아동 교회 학교는 지금 2단계여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향되어져서 또 그곳에도 예배 처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해 주실 부탁드리고 교회 학교가 온전한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365 온라인 가정 예배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회학교 교회 우리 관리집사님 공석 중인데 기도 중에 지금 면접을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해 주셔서 저 자원에서 나오셔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회 영남지역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6월 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식사도 없이 모임을 최소화해서 대구 제일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남성교회연합회 창립 제97주년 기념 전국대회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2021 청년 다니엘 기도회 6월 21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봄에 이 상반기 6월을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 집회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저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분들 저희 교회 모시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강사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와 다음 세대와 청년들,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듯이 교회에서 참여하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나와서 말씀 받고요.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 손자, 손녀들이 있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집이든지 교회든지 뭐 온라인 어떻게 하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여기 함께 해주시고 그 주간에는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이 귀한 은혜 집회 여러분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욕심 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그리고요, 나는 다 컸는데, 뭐, 어른인데, 난 70인데, 여러분, 70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마음을 가진 모두가 청년입니다. 김명희 권사님 감격하신 거예요?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독대행진 우리 823번째 이순태 권사님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이정희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서 잠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청년들의 연합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김명성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힘겹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을 내십시오. 다니엘 기도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 때는 힘을 내십시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힘들 때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힘내시고 모두 모두 힘을 내십시오. 그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호 주위의 청년들 좀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한번 더 축복할게요.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축하할게요. 우리 박종 장로님, 홍희미 권사님, 우리 박진우 청년 서울대 나와서 KBS PD로 또 지금 EBS에서 보니 하니 여러분 그 미디어 부분에서 휴스턴 국제영화제 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금메달 리스트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 이 귀한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연단하시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깨어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섬김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 사명 이제 우리도 받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걸어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에 걸어간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